예, 안녕하세요. 이병헌 술집 TV의 이병헌입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 것은 소포 하나를 개봉하겠는데요. 물건이 들었네요. 이건 중위 계급장이네요. 이거는 학군단. 냄새가 나요. 오래된 냄새들이 나네요. 예, 이거는 대위. 이건 약장이네요. 예, 어디에 다는 거죠? 십자가가 있는데요. 이거는 의료 약장인가요? 그리고 예, 중력. 중령. 이거는 패시픽 빅토르스. 예. 부대 마크 같아요. 이거는 중위. 이건 에어포스 아카데미. 공군. 그리고 상사. 여기가 있는데 부러진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하나 있으면 하사, 두개 있으면 중사, 세개 있으면 상사, 하나 더 있으면은 원사,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비호 2대대. 예. 34단 마크 같은데요. 이 34단 지금은 없어지지 않았나요? 예, 하트. 굉장히 예쁘네요. 이거 공수부대. 낙하산 저희 특전사들이 가슴에 붙이는 거 특전사 마크 같습니다. 예. 이거는 어디 마크인가요? 해군 마크인가요? 예, 이거 아시는 분? 예. 리플 좀 달아주세요. 예, 그리고 중이 퍼펙트하네. 이거 소위. 퍼펙트하네요. 예, 다 나온 것 같은데. 예, 에어포스. 중이. 소위. 그리고 이건 무슨 마크인가요? 이거 아시는 분? 예, 연락 주세요. 그래서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자, 학군단. 그다음에 제일 퍼펙트한 중위 마크. 중위 아래 소위, 그 다음에 대위. 소령이 없네요. 네, 소령이 없어요. 중령. 하나는 퍼펙트하겠고, 하나는 퍼펙트하지가 못하네요. 비슷하네요. 예. 나중에 이걸로 써도 되겠네요. 그다음에 약장.
요거는 하나 부러졌고, 종이 34단. 아, 요렇게 나오는군요. 예, 국방 3개. 예, 이상 밀리터리 랭크 계급장이었습니다. 네, 부대마크하고. 예, 감사합니다.